로얄 크라운 챔피언십 글로벌 시리즈 코리아 드디어 파이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멀리 왔죠? 시작해요! 왼쪽 따와 왼쪽 따와 왼쪽 따와 왼쪽 따와 백이 백태! 대형사건 장애 황신호! 우승은 대형사건 장애입니다! 아직까지 런던행 티켓 한 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야,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허그라이더라니요. 너무 아쉬워 보이는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시작해요. 왼쪽 따와, 왼쪽 따와, 왼쪽 따와, 왼쪽 따와. 그냥 런던 가려고 했었는데. 아, 가지 마. 목덜미를 잡았어요. 파이어볼 마무리 됐습니다. 야, 진짜 준이 떨어졌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한 명을 더 뽑기 때문에 마음은 런던에 진짜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클래시 로얄과 함께하는 캐스파컵 2017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도움 말씀엔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신정민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전히 아주 목소리가 네. 달달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칭찬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네, 새롭게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는 게임을 또 오늘 중계를 맡으니까 아, 네.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좀 즐기고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그렇죠.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다 한 번씩은 해봤고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캐스파컵 2017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대회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네. 이 런던행 티켓이 두 장이었어요. 한 장인 줄 알았던 이 티켓이 두 장이었고요. 첫 번째 주인공이 정해졌고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 두 번째 주인공을 정하게 되는 대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클래시 로얄 캐스파컵 2017 과연 어떤 대회인지 여러분께 먼저 소개합니다. 자, 클래시 로얄 캐스파컵 2017 저희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경기는 지금 치르고요. 방송은 이제 뭐 8시부터 나가죠. 네, 일단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중계와 이 대회를 뭐 보시기 위해서는 네. 8시에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전이에요. 이제 결승전까지 치릅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확정짓는 그런 대회가 내일 치러지게 되고요. 네.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글로벌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 2위부터 8위, 지난 시즌에서 2위부터 8위까지 기록을 했던 아쉽게 월드 파이널에 못 간 선수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리벤지 매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선수들이 많고요. 이 기회가 끝인가? 라고 하는 이 찰나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열차 누가 탑승을 할 수 있을지 자 BO3 방식으로 저희가 이 매치별로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덱 수정 시간은 저희가 첫 경기에는 180초를 드리고 그 외에는 60초를 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덱을 뭐 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해서 이 시간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총 상금 1,500만 원, 우승 선수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가장 큰 건 이 월드 파이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티켓이 남아있었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은 정말 우승과 동시에 런던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꼭 가져가는 그 목표로 이번 대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강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준CR이라는 아이디로 알려진 준 선수와 이도소테도 선수가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브라 선수와 해머 선수가 있는데 모두 이 뭐 사실 대형 석궁 장애를 런던행 티켓을 확정 지었고 남아있던 이 7명의 선수도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다 그렇죠. 정말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은 선수들인데 이 준 선수
많은 그런 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예요. 사실 중요한 건 지난 대회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 크라운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고 나면 크라운은 상관이 없다.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기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트로피 점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승자가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태영석공 장인. 아~ 네. 그래서 뭐 트로피 점수 외에 이제 선수들이 준비하는 그런 뭐 준비물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준 선수 뭐 트로피 숫자만 보면 사실 6,500. 그렇죠. 최상위권이에요. 와, 굉장한 트로피죠. 네, 그런데 이 선수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얼마나 좀 뭐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준비해온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 것 같고요. 뭐 이도수태도 선수도 끝까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선수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 뭐 자이언트 해골부터 시작해서 뭐 스파키 다 꺼내들고 나갔는데 결국엔 탈락을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죠. 준 선수는 또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네.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아쉽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뭐 현장에 와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선수가 탈락을 했었고 이 선수의 저 어쩌면 그런 실수하는 부분 중요한 그런 무대에서 실수하는 것만 다 보완이 된다면 당연히 런던 액티켓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도 소태도 박준석 선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워낙 넓고 다양한 카드를 소화하다 보니까 어떤 네. 플레이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이 선수가 어떤 걸 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맞고요.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준 선수를 흔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 이제 글로벌 밴 어떤 밴 카드를 선택했을지 상대방을 저격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밴 카드 어떤 카드를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죠. 자, 엘릭시어 정제소를 네, 정제소는 굉장히 자주 나와서 네. 놀랍지 않은데 해골 행선이 네 그렇죠. 네, 역시 이도소태도 이건 흔히 예상할 수 없는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한 장에 벤이 깔려있고 이도소태도가 뭔가 벤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이건 이도소태도가 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뭐 라바하운드와 같이 들어오는 이런 급습을 하는 해골비 행선을 좀 배제하고 갔을 때 내가 승률이 확실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네. 이게 과연 준 선수를 확실히 카운터 칠 수 있는 카드인지는 좀 경기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준비해온 독에 이 덱에 대한 이 카운터를 방지하는 그렇죠. 어떤 그림을 그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덱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양 선수 덱 구성 시작합니다. 자, 덱 구성은 저희가 180초가 주어집니다. 네, 1세트에서는 3분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음 세트부터는 1분 60초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트로피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네. 트로피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게 바로 덱 구성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카드 한 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대회 중간중간에 확인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도 승패가 갈린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대부분의 선수들은 상대 선수 대진이 정해지면 이 선수 이런 거 많이 해. 네. 상대 선수에 맞춰서 덱을 준비해오는데 이도 소태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개 짜와서 그냥 본인의 기분대로 선택해서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그냥 정해서 쓴다. 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뭐 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어쩌면 이 두 선수의 그런 성향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카드를 쓸 줄 아는 선수 두 선수가 맞붙었기 때문에 경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워낙 또 이 사용 카드 폭이 넓은 박준석 선수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준 선수 끝난 것 같은데요? 준 선수는 다 맞췄고요. 네. 또 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장하는 것 때문에 본인 실력을 못 보여줘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사실 이 선수가 뭐 4강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실수가 나오면서 탈락에 좀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이 박준석 선수는 정말 그날 컨디션 그렇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다. 아파서 경기력이 떨어진 날도 있었고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었고 박준석 선수 지금 표정이 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네. 편하네요. 이게 지금 방송 경기 앞두고 있는 선수 표정입니까? 그러네요. 좀 선수들은 원래 긴장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상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양 선수의 선택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부터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란색 블루 진영이 바로 이준재, 준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이도소태도, 박준석 네.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과 동시에 준 선수가 감전을 돌렸어요. 빠르게 돌려주면서 네 엘릭서 두 개를 좀 낭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나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썼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타팅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도스테도 선수도 얼음마법사와 지금 통나무를 빠르게 돌려주면서 카드를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페르노 드래곤으로 출발을 하면서 앞세워 다가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아, 호그라이더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네, 조금 손 토네도 자, 쪽으로 자, 킥사워 건드렸어요. 네. 자, 이러면 일단은 이도 토테도 선수 방어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습으로 들어가는 이 호그라이더 마토 근데 같이 수비 완전 좋았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지금 호수비가 한 번씩 나와주면서 서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메가나이트 활용이 자, 일단은 막아내는 데서 네. 그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포 카트를 이용해서 또 수비가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서로 호그라이더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킹스타워를 깨운 게 결국에는 호그라이더의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면서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거 못 때리게 돼요. 엘릭셔 상황 자체는 조금 네. 준 선수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킹스타워가 지금 눈을 네. 떴느냐 안 떴느냐의 그렇죠. 차이가 있거든요. 아, 잠자는 사슬을 깨워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얼음 골렘과 네. 더불어서 들어가죠. 이 호그라이더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메가미니로 일단 세워주고 아, 너무 많이 엘릭서를 계속 썼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수비라고 볼 수 없어요. 막기는 막았으나 네. 엘릭서 소모가 굉장히 좀 극심했기 때문에 후속 타 반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가미니언도 지금 고블린을 끊어줬고 이런 식으로 엘릭서 교환에 있어서 뭐 킹스타워를 깨워놓은 것은 아쉽지만 결국에는 계속 공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유타가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권을 준 선수가 쥐고 끌고 네. 가고 있는 다시 경기 중반까지의 양상. 자, 토네이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호그라이더가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대 맞고 네. 자, 1타로 지금 수비하는 성공했고 다시 마토그라이더. 야, 이게 결국에는 메가나이트 때문에 호그라이더가 들어가서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게 이도소태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양 선수 이제 엘릭시어가 더블 엘릭시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삐끗하면 이제 놓칩니다, 경기. 네, 서로 지금 타워의 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수비를 하는데 약간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죠. 지금 들어가는 이 호그라이더로 어느 정도 결정타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거 경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준 이건 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번 턴이 이도소태도에게 오거든요. 왔어요 지금 또 다시 한번 동마법과 같이 들어간다면 아, 그래도 혼자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면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깨끗하게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 근데 이번 거 센데요. 메가나이트가 살아서 올라왔고 다시 한번 호그라이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메가나이트만 정리가 되면 안 돼요. 자, 일단 돋구려 주면서 자, 일단 데미지 주지 못했습니다, 호그라이더는. 그래도 대포 카트가 또 있어서 뭐 타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미지를 또 어그로를 확실히 끌어주는 모습도 있고요. 아, 우측 진영에서 치열한 전투를 만들어내고 있는 두 선수. 아, 이게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 동마법이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가나이트가 내려올 수 있는 엘릭서 상황이 아니어서 메가나이트로 수비를 못할 때마다 지금 주소수가 데미지를 입고 있거든요. 동마법 들어갔어요. 독데미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도소태도! 야, 이도소태도 선수의 이 토네이도 센스가 결국에는 호그라이더에게 확실하게 카운트가 되면서
와, 이렇게 1세트를 또 가져가네요. 킹스 타워를 깨워놓은 것이 이렇게 스노볼링을 굴려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를 또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킹스 타워를 깨우고 싶어도 깨우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했어요. 수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준 선수가 계속해서 메가나이트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엘릭서 상황이 안 될 때, 그렇죠, 조금 부족할 때마다 위기가 왔습니다. 확실히 엘릭서가 많이 들어가는 카드다 보니까 효과적인 수비는 되지만 결정적으로 계속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런 속도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 세트를 이도 소태도가 가져가면서 아, 준 선수의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긴장한 건가? 그렇죠. 오늘도 아쉬운가라는 지금 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준 선수의 그런 저력, 뭐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위기의 이준재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자, 두 번째 세트 덱선택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부터는 이제 60초간의 시간,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첫 세트 양상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그렇죠. 이 1세트에서 3분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 모든 카드 5개의 덱을 미리 만들어 놓긴 해요. 그러면서 1세트의 영향, 2세트의 영향에 따라서 뭐 한두 장의 카드만 바꿔준다.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호그라이더를 계속해서 메가나이트로 막는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엘릭시어가 굉장히, 네, 좀 부족한, 그렇죠, 엘릭시어 가뭄을 초래했어요. 확실히 좀 마지막에 호그라이더가 들어왔을 때 그때 메가나이트가 다시 내려왔으면, 네, 또 수비가 되면서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엘릭서가 없었던 근데 이 상황이 아, 준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아프게 된 거죠. 네. 자, 두 선수가 빠르게 덱 선택을 마쳤습니다. 60초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미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위기의 이준재 승부를 과연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박준석이 아, 네임도 한번 잡고 나도 한번 영국 가자 그 꿈을 펼쳐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양 선수의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여전히 이준재 준 선수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박준석 이도 소태도 선수의 진영입니다. 용광로 이도 소태도가 이 용광로 때문에 사실 좀 패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카드를 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용광로로 시작을 했고요. 자, 독도 뿌려줍니다. 네, 동마법을 미리 써주는 건 역시나 계속 타워의 체력을 달가보다 플레이를 하기 위함인데, 자, 동마법이 없기 때문에 이 수비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 고블린으로 막아서는데 와, 잘 막았어요. 박쥐까지 동원돼서, 네, 뭐 막는 데는 뭐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같이 지금 네, 고블린 오드마. 야, 참, 네, 이도스테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쓰지 않는 이런 덱을 과감하게 꺼내드는 선수예요. 방금 그 한 방으로도 용광로는 제 몫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동마법도 뺐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중심 카드가 무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동마법을 수비 용도로만 쓰면서 용광로와 이 고블린 오두막을 계속 돌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타워 갈가먹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를 뒤쪽에서 꺼내들고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대포로 막아섭니다. 네, 대포 카트가 또 수비가 잘 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체력은 좀 더 조금씩 더 가져가고 있는 게 이도 소태도인데 결정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방이거든요. 네. 몰려들어올 때 한 방이면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너무 뭐 고블린 오두막과 용광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갈가먹고 광부로 동마법으로 마무리한다는데, 자, 일단 이거 잘 막아야 돼요. 자, 무덤으로 한 번 더 흔들어주는 기회를 잡습니다만은, 네, 자, 이도 소태도가 수비가, 자, 이번엔 체력이 그래도 제법, 자, 네, 깎였죠? 데미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좋은 수비라고 볼 수 없죠. 자, 앞서와 조금 다른 수비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 광고를 침투시키고 있는 이도 소태도. 화살까지 일단은 조금 전에 무덤에 좀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이도 소태도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흐를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동마드로는 수비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량이 이번에도, 네, 제법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마법을 좀 빼주면서 용광로 두 동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앞에서 좀 마크를 하고 있는 얼음마법사나 대포카트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승인 용광로에서 지금 승객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아, 내가 이때 뭔가 지금 이렇게 저... 이런 건 좋죠. 지금 굉장히 위력적인 공격 될 수 있어요. 네, 한 방은 있지만 데포카트의 또 어그로가 끌리는 메가나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광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부가 지금 무섭다가 없고 메가나이트 녹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똑같은 턴이 돌았습니다. 자, 지금 타워 체력 500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도 소태도 지금은 준 선수가 좀 노련한 플레이를 했어요. 무덤을 꺼내기보다는 바로 동마법을 써주면서 상대방의 타워 체력을 좀 빼줬고 다음 타에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 많이 아픈데요, 많이 아픈데요. 잘했어요. 자, 준이 첫 세트를 내주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네. 다시 만회를 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또 이 스코어를 좀 동률로 맞춰주는 플레이가 역시 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간에 광부가 좀 한번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도스테도 이 유리할 때 확실하게 고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앞서 메가나이트가 들어갔을 때 아 광부가 좀 같이 좀 어그로를 네. 좀 나눠줬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신정민 해설께서 가져주셨는데 자 아쉽게도 한 세트를 다시 내주고 맙니다. 아 이도스테도 뭔가를 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보여주면서 승리하고 올라간다면 좋지만 이럴 때 1개의 스코어가 됐고 마지막 한 세트를 내줬을 때 떨어진다면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거 꺼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용광로에 대해선 다시 한번 또 네. 물음표가 달리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 승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요번 세트를 가져가는 선수가 내일 다시 경기를 치를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승자전에서 한 번 더 경기가 있지만 네네네. 거기부터 가야죠. 그렇죠. 자, 이 경기를 누가 잡아내느냐가 이 오늘 경기에 아주 중요한 양상이 될 수 있겠고 이주재 선수가 이번 세트 만회하면서 많이 분위기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트 덱선택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준 선수도 지금 사실 많이 긴장해 있는 듯한 표정인데 그렇죠. 앞서 딱 승리할 때 표정은 굉장히 독한 딱 표정을 네. 짓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확실히 패배해서 탈락하기 전까지는 이 선수는 그런 표정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아요. 기쁘더라도 좀 감추고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좀 참는 모습인데 아 오늘은 좀 뭐 환히 좀 이렇게 좀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준석 선수는 그야말로 돌부처네요. 네. 예. 정말 이도소태도 선수도 이 두 선수가 사실 굉장히 친분이 있고 네. 네, 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이 경기 양상 한 세트 한 세트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도소태도도 더 과감하게 평소에 쓰지 않던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누가 승자전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경기 3세트 그 주인공 함께 가려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준 선수가 파란색 블루 진영 아래쪽 하단이고요. 자, 위쪽이 이도소태도 선수의 진영입니다. 빨간색. 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트가 됐을 때 네. 항상 고블린통을 고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호그라이더 먼저 성공권에 들고 있는 이도소태도. 일단은 한번 상대방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얼음마법사와 고블린이 올라가는데 자, 얼음마법사가 올라왔을 때 자, 엘릭서 상황이 딱 차주면서 자, 또 수비를 합니다. 네, 이도스테도는 호그라인더 중심 그리고 준 선수는 다시 한번 무덤을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카드로 네. 대포카트를 뒤에서 빨라져요. 얼음골렘이 그렇죠, 되게 열심히 뛰나요? 예. 동마법으로 효과적인 교환을 해주고 일단은 조금 더 누적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았어요. 저 지금 사거리가 살짝 아쉽네요. 한 약 1픽셀 정도가 모자라지 않나 네. 싶은 정도로. 타워의 체력만 놓고 봤을 때 이노스테도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호그라이더 달리고 그 뒤에 아이스 스피릿 널려줍니다. 자, 이제 호그라이더가! 킹스타워! 근데 얼음만 깨웠어요. 이러면 이노스테도 좀 힘들어지죠? 자, 앞서도 첫 경기에서 킹스타워를 먼저 깨워놨던 쪽은 반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호그라이더가 한 대를 치냐 못 치냐를 갈랐었거든요. 지금 이도스테도는
포그라이더를 한번 넣어줄 때마다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이거 경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가 미니언이 지금 살짝 앞서 있고 그리고 이번에 까지 꺼내듭니다. 종마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센스를 들어 나왔어요.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얼음 골렘과 해골이 좀 남아서 데미지를 좀 넣어줬어요. 무덤에서 해골을 당겨서 킹스타워를 깬다. 네, 이거는 확실히 좀 과감한 선택일 수가 있는 게 그 전에 정리가 되면 이 토네이도가 좀 무의미하게 빠지는 그렇죠. 격이 되거든요. 그래도 좋은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킹스타워가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타워 깨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타워를 하나만 가져가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양 선수의 구성이다 보니까 한번 공격이 들어갈 때마다 타워의 데미지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자, 맛 메가미니언 싸움 그리고 얼음골렘과 들어가는 이번 무덤 플레이를 그러니까 동화법을 깔아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뒤로 당깁니다. 뒤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네, 시간을 좀 벌어주는 플레이가 나왔고. 자, 데미지 지금 제법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아픈데요. 지금. 많이 아픈데요. 자, 데미지 컸고요, 지금. 동마법을 수비 용도로 사용을 해줘야 무덤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는데 킹스타워가 깨어져 있는 것 때문인지 약간 아니란 그런 수비가 됐습니다. 자, 썬데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무덤 커넥트고요. 너무 앞에 들어오는 대포카트 얼음마법사 위주의 그런 수비 엘릭서를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타워를 막는 플레이는 좀 좋지 않아요. 타워 체력이 지금 한 400대까지 깎여 있거든요. 이도 소태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냥 준 선수가 참으면서 동마법을 두 번 돌려주면 끝나요, 경기가. 준이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이것도 토네이도로 당겨주면 되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 호그라이더가 때려야 되는데 닿지도 못했어요, 닿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얼음 마법사와 대포카드까지 있는 상황에서 뚫기란 쉽지 데미지. 않죠. 자, 지금 이도 소태벽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에 한 번 더 수비하면서 무덤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동마법을 뿌려주면서 밀어내면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토네이도가 있는 준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네요. 수비를 뒤로 치워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나는 더 많이 밀어붙이겠다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마무리가 되면서 준이 패승승 역전에 성공을 하는데요. 네, 역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 이대로 탈락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선수죠. 이도 소테도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역시 이 호그라이더를 쓰에 있어서 토네이도는 너무 무서워요. 자, 이도 소테도 선수 오늘 뭐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앞서 첫 세트 따낸 이후에 두 세트를 내리내준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2세트가 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용광로 이후에 고블린 오두막을 효과적으로 썼으면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뭐 2대0 스코어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 숙달하지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는 두 선수가 토네이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졌고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호그라이더를 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토네이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렵죠. 이게 그렇죠. 또 카드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끼워 넣는지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보여주는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를 내준 이준재 선수가 이도 소테드 선수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역전승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패 이후에 승승 거두고 나면 이거 승자돈 가서도 영향 좋게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죠. 확실히 기세는 이제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아쉽지만 이도 소테도 선수는 이제 다음에 또 있을 대회를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또 퇴장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재 선수. 자, 굉장히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대회에서 사실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네. 오늘 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네, 남아있는 경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승리를 가져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남아있는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것만 집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재 선수, 준 선수가 승자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전재환 선수와 정종인 선수, 그리고 지브라 선수와 해모수 선수의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